오늘은 부처님께서 자비와 지혜로 우리에게 오신 기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귀합니다. 그리고 평등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외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우리가 다 같이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시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서의 존귀함과 평등함을 상실한 채 문명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전 만능 앞에서, 기계와 과학기술의 발달 앞에서, 그리고 또 정보 산업 앞에서 인간으로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나라는 혼란하고 고통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연등불에 의지해 오늘의 이기와 시련에서 벗어나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해 자비와 지혜 광명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이 온 우리에 두루 퍼져 만중생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즐겁고 환희로운 일만 가득 일어나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